안녕하십니까. KBL 결산 카툰 3라운드 결산 카툰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김영현 기자이고요. 루키 원석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1위 KCC인데 KCC 이미지가 굉장히 저는 또 재밌게 봤습니다. 진짜 일단은 그 전창진 감독이 현장에서 이정현 선수한테 으악새라고 하지 말아라, 봉황새라는 표현을 사용해 달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또 으악이 아니라 으아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텍스트 처리한 게 깨알 재미였다. 저는 뭐 그냥 저도 이제 미디어의 일원으로서 그냥 이런 새로운 또 별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으악새라는 별명에 이어서 봉황도 아니고 으악새라는 이게 어감이 너무 찰지다 보니까 이제 봉황도 아니고 봉황새라고 이렇게 팬분들이 이제 지어주시더라고요. 그쵸. 저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미디어로서 이런 게 하나라도 더 별명이 나오고 옛날에 비해 사실 이제 지금 농구가 옛날에는 조금 촌스럽고 좀 약간 오그라드는 별명도 막 많았는데 컴퓨터 슈터나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별명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별명을 좀 만들어 주셔서 가지고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예. 본인도 좋아할지는 모르겠어요. 봉황새. 제가 근데 본인이라면 싫을 것 같아요. 봉황? 의학생보다 좋았겠죠. 그래도. 그냥 그대로 본인이 경기를 잘해서 제가 이정현 선수라면 그 전과 같이 그냥 본인이 경기를 잘해서 이게 그냥 이 이슈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선수일 것 같은데 오히려 봉황이 나와버리면은 또 이제 의학생에 뭐 봉황새란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약간 저는 뭐 본인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본인 좋아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2위 KCC 인상공사입니다. 도둑들 영화 포스터에서 이제 좀 따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재밌게 봤습니다. 특히 이제 그 문성곤 선수를 약간 김혜수님 맞죠? 예. 그 여성 그 캐릭터에 좀 해서 저 부분에서 되게 재밌었고 KGC 농구는 뭐 항상 매 시즌 이렇게 뺏는 공격적인 수비인데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저번 라운드, 2라운드 때 냈던 아이디어인데 지금 이제 3라운드에 채택이 돼가지고 묵혀놨다가 나왔는데 김승희 감독님이 농구가 그렇죠. 김승희 감독님이 부임하신 뒤로 KGC 인상공사가 부임 기간 내내 전체 3점슛 시도 그리고 스틸 전체 다 1입니다. 예. 수비 때는 잘 뺏고 공격 때는 전체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그렇게 전체가 이제 선수들 전체가 좀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농구를 활동량을 중요시하는 농구를 하는데 저는 선수들은 되게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좋아요. 저도 보는 재미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KBL의 좀 감독들의 다양한 스타일이 이제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좀 수비도 되게 재밌을 수 있구나. 이렇게 사실 수비농구 노잼 이러면서 팬분들도 되게 싫어하셨었는데 수비농구도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림에서 오세근 선수가 뭔가 좀 마음이 아파요. 뭔가 혼자 떨어져 있고 옷도 약간 표정도 그렇고 약간 지금 오세근 선수의 마음을 좀 대변하지 않나. 실제로 지금 또 이제 경기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감독님도 약간 왼쪽 보고 계시네요. 그쵸. 오세근 선수 말고. 네, 다음으로는 오리온입니다. 이거 저 되게 신박했어요. 이거는 이제 옛날 농구도 보신 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동부 산성이 트리플 포스트 썼을 때 최고로 강력했을 때가 이제 그 2011-2012 시즌이죠. 강동희 감독이 걔 읽던 시절인데 그때 김주성, 로드벤슨, 윤호영으로 이어진 트리플 포스트. 사실 저도 이때 제가 취재를 안 해서 모르는데 그냥 선배들이 굉장히 이때가 이 수비가 진짜 극강이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결국에 오리온도 제프 위디, 이승현, 이종현 이 트리플 타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저는 결국엔 수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현장에 있었는데 진짜 처음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와 이게 뭐지? 어떻게 저 세 명이 나올 수가 있지? 심지어 그 팀이 상대 팀이 삼성이었어요. 올 시즌 3점슛 성공률 전체 1위, 3점슛 성공도 전체 1위였던 저 팀을 어떻게 삼성을 상대로 트리플 타워를 설 수가 있지? 3점슛으로 몇 방 하면 끝인데 엄청난 오픈 기회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삼성이 그 이 높이에 당황해가지고 심리적으로 3점을 다 놓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첫 경기고 삼성도 그날 이정현 선수가 오리온 데뷔전이었던 걸로 아는데 네네. 그래서 아 첫 경기였고 그런 이건 질 수 있지만 다음에 만나는 팀은 이기겠지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오리온이 그 트리플 포스트로 또 다음 팀도 이기고 전자랜드였어요. 네. 전자랜드 이기고 다음에 현대모비스까지 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뭐지? 저도 약간 왜냐면 이제 보기에는 균열이 참 많이 보이고 빈 공간이 진짜 많이 보이는데 이게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확실히 좀 시행착오를 지금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보면은 딱딱 체스나 장기처럼 두면은 이게 삼성전자 좋은 팀이나 이렇게 몇 번 하면은 당연히 뚫려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도 그래도 국내 선수들은 보면 조금 그런 심리적인 워낙 높은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나올 줄을 알면서도 심리적인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나오면은. 예. 근데 이 트리플 포스트가 사실은 제대로 쓰기가 좀 힘든 게 아직도 이종현 선수 경기 체력도 완전히 올라온 상황이 아니고 또 그 위디도 기동력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이 해법을 어떻게 또 그 가지고 올지 저도 궁금한데 뭐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라운드 또 이대성 선수의 부진도 좀 예. 굉장히 좀 타격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4위죠. KT입니다. KT 이제 김영환 선수가 워낙에 이번 라운드 잘해서 김영환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카툰 제목도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저희 표지했습니다. 표지. 예, 이번 달 저희 표지입니다. 2월호 표지가 되는 예. 거네요. 저는 이번 라운드에서 김영환 선수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최준영 선수랑 몸싸움 신경전이 있었을 때 있죠. 그쵸. 포스트업 치고 들어가는. 예. 그때 이제 거기서 신경전이 벌어졌었는데 거기서 더 항의를 할 수 있었는데 더 얘기를 안 하고 거기서 딱 끝내놓고 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었냐고 하니까 거기서 더 받으면은 벌금을 내야 돼요. 네. 벌금을 내야 네. 되는데 솔직히 김영환 선수한테 그 벌금 큰 그렇게 큰 돈 아니에요. 그쵸. 그게 큰 돈 아니고 워낙 연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이 되게 멋있었어요. 그렇게 벌금을 낼 바에 우리 밑에 동생들 커피라도 몇 잔 더 사주는 게 낫다. 그래서 참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인터뷰가 가장 인상에 남았습니다. 약간 실력과 인성까지 좀 겸비한. 맞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KT가 굉장히 좀 어린 선수 위주의 팀인데 김영환 선수가 중심을 좀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툰은 좀 재밌었던 게 허훈 선수가 알렉산더한테 95년생 나랑 친구라고 저는 이게 알렉산더가 95년생이라는 걸 이 카툰 예.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공동 5위 현대모비스인데 아 이게 좀 함지훈 그리고 뭐 이 장재석 최진수 네. 그리고 숄롱 맥클린까지 예. 이제 이렇게 멋진 타워가 많은데 왜 인기가 없는 거야 이게 저는 궁금한 게 팀 인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뭐 농구의 재미를 말하는 건지가 약간 좀 궁금했거든요. 그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팬 여러분 이건 일단 제 아이디 저희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저는 현대모비스 충분히 재밌고 위동네만큼 인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물어보지 않았는데 네. 아 원성현 예. 기자 눈빛을 보니까 네. 원성현 기자가 제안한 게 맞네요. 아 저 자꾸 아닌데 왜 자꾸 예 뭐라 해요 저 진짜 아니고 예.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맥클린 선수가 이제 가세를 하는데 사실 이 선수가 LG에 있을 때는 좀 아쉬웠지만 오리온에서는 출승 감독이 굉장히 활용을 잘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 외곽을 좀 살려주는 그 패싱 시야인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맥클린한테 더블팀이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상대 센터들이 워낙 다른 팀 센터들이 좋아서 근데 이 선수가 외곽을 좀 잘 봐주기 때문에 저는 뭐 최진수라든지 뭐 그 서명진이라든지 이런 선수들과의 좀 시너지 효과가 좀 나지 않을까. 좀 롱은 오히려 좀 1대1의 강점이 있잖아요. 네네. 맥클린은 좀 들어와서 뭐 서명진하고 투맨게임 그리고 뭐 외곽에 선수 살려주는 이런 부분이 좀 살아날 것 같아요. 아직 몸 상태는 좀 좋지 않지만. 네. 근데 이거는 저는 이 카툰은 좀 하나 생각 그거 한 게 지금 유재학 감독이 머리를 염색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지금 머리에 약간 눈처럼 하얀 예. 머리인데 다음에는 이제 유재학 감독 머리도 까맣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네. 꼭 이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다음 또 공동 5위죠. 삼성입니다. 이제 삼성은 외국 선수를 두 명이 같이 뛰면 안 돼. 이거 좀 신박하더라고요. 이거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전 아닙니다. 예. 이거 누군가요? 이거 진짜 이거 좀 궁금했어요. 이거 약간 그러니까 삼성 이렇게 마음에 드는 외국 선수 둘 데리고 있는 게 얼마나 아닌지. 아 믹스가 새로 왔죠. 네. 그리고 기존에 아이자 힉스가 잘해주고 있었고 힉스와 믹스인데
근데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김준일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네. 이제 힉스와의 동선 문제가 나오는데 김준일과 네. 힉스의 조합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독님도 아니다 싶으신지 일부러 좀 다르게 가져가고 계시죠 로테이션을. 그래서 믹스 선수랑 김준일 선수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힉스 선수가 나올 때 장민국 선수 위주로 조금 하고 있는데 김준일 선수가 아직까지 조금 많이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한 가지 아쉬웠던 건 그리고 힉스 선수가 팀에서 그렇게 잘하고 있을 때 김준일 선수가 3점슛이 없는 안 던진 선수가 아니었는데 최근에 좀 안 던지 올 시즌은 아예 안 던지고 있고 이 정도로 이렇게 동선 얘기가 나오면은 3점슛을 조금 예 옵션을 고려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아직까지 좀 그런 모습은 안 보이는 것 같고 사실 이 카툰이 써질 때만 해도 우리 믹스가 되게 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믹스 선수 3점슛이 있는 선수예요 원래. 아 있어요? 예, 예. 원래 B리그에서 지난 시즌에 직전 시즌만 해도 36%가 나왔어요. 그럼 진짜 몸이 안 좋아서 슛이 지금 안 들어가요. 예, 지금도 던지고 같고. 있는데 아직 한 개도 못 넣고 그쵸. 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건데 조금 떨어졌어요. 이만큼은 아니에요. 지금은 믹스 선수가 좀 떨어지면서 경기력이 슛이 안 들어가면서 경기력도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느낌인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거에서 킬러 포인트는 감독님의 티셔츠입니다. 블랙 라이브즈 매러가 여기 써져 있어요. 그 NBA에서 지금 흑 NBA가 아니고 전체 미국이 전체 흑인 인권 운동, 흑인의 삶도 중요하다. 맞다, 맞다. 예, 이걸 이제 힉스 선수랑 믹스 선수가 둘 다 흑인이다 보니까 이 인권을 존중한다고 감독님이 이거를 입고 예. 디테일까지 챙기는. 예, 아 이거는 진짜 좋더라고요. 예. 이제 다음은 전자랜드인데 네. 전자랜드가 많이 내려왔어요. 네. 예, 시작할 때는 항상 1, 2위 이렇게 있었는데 그쵸. 3라운드 되니까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 아 이것도 좀 재밌게 봤어요. 네. 이제 정효근 선수에게 하는 얘기 같은데 말년 휴가 때 이제 수강 신청도 하지 않냐. 뭘 이제 말년 휴가 나왔으면 바로 그냥 복귀하지 뭘 다시 지금 못 뛰느냐 이런 내용이었는데 우리도 그냥 뛰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정효근 선수를 유도훈 감독이 시즌 초반부터 많이 기다리셨죠? 아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예. 워낙에 이제 강상재 뭐 포워드들이 원래는 이 전자랜드가 좀 포워드들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도 강상재 선수도 군대 들어 상무 입대하고 하면서 좀 포워드 층이 좀 많이 얇아졌었는데 근데 전 정효근 선수가 오면은 확실히 전자랜드의 전력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 정효근 선수가 막 공격 옵션이 대단히 많고 막 이런 선수는 아니지만 일단 수비에서 상대 이제 5번까지도 어떻게 보면 막아줄 수 있고 예. 그리고 또 정효근 선수의 그 에너지 코트에 이제 좀 넣어줄 수 있는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팀 에너지 레벨을 좀 끌어올려줄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감독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리바운드 그쵸 예. 그 부분도 좋고 유동 감독님은 리바운드라고 말씀 안 하십니까? 그러면요? 리바운 리바운 잡으라고 리바운 아 이게 무금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네. 나중에 잡전타임이나 한번 들어보세요 꼭 농구인들이 거의 리바운드라고 선수들이나 다들 이제 코칭 스태프를 보면 리바운드라고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리바운 이제 감독님들이 쓰시는 단어가 있는데 뭐 몇 개 있습니다. 뛰게 한다를 뛰킨다. 아 맞아 네. 맞아 뛰킨다. 그래서 뛰키게 네. 했습니다. 네. 이게 공통어예요 이것도. 그렇죠. 네. 그다음에 숨통이 터진다. 이게 네. 경기 체력이 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숨통이 터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아, 또 그 외에 많은데 지금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네. 리바운, 티킨다. 맞아. 뭐 여러 개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또 낯선 순위죠. SK가 8인데 이것도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테리코 화이트는 계속 서 있고 그리고 22번 오재현 선수를 이제 애기처럼 문경 감독이 이런 것도 할 줄 아냐고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상황은 지금 뭐 재밌는 상황이 아닌데 네. SK가 일단 화이트는 계약을 안 했죠. 미네라스가 워낙에 잘하고 있어서 미네라스 원위 체제로 계속 가고 지금 이제 최준용, 안영준에 이어서 김선영 선수까지 부상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주전 지금 3명이 부상인데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와중에 그래도 이 신인 오재현 선수가 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지금 SK에 필요한 거는 에너지고 좀 하고자 하는 그런 동력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력을 굉장히 좀 많이 채워주고 있어서 오재환 선수도 뭐 이 선수만 놓고 보면 사실은 슛에 약점이 있는 선수긴 한데 지금 SK에는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농구란 게 참 잔인한 게 코트 위에 서 있는 선수는 다섯 명밖에 없을 수밖에 없으니까 누군가의 부상은 누군가의 또 기회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오재현 선수는 사실 부상 이전부터 김성현 선수 부상 이전부터 자기 실력 능력으로 시간을 출전 시간을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갖고 오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박지원 선수가 처음 데뷔 두 경기만 봤을 때만 해도 박지원 선수가 신인왕 확정이라고 봤어요. 근데 오재현 선수가 이제 신인왕 거의 많이 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됐죠. 김성현 선수가 6주 부상이니까 그쵸, 그 남은 경기는 아마 이제 계속 선발로 나와가지고 30분 이상씩 계속 뛸 것 같은데 기록도 위에 있더라고요. 예. 네. 이제 앞으로 오재현 선수가 근데 굉장히 아 보는 맛이 있어요. 화로 진짜 팔딱팔딱 엄청 팔딱팔딱 뛰게 생기죠. 수비할 때 데뷔 전부터가 그쵸.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인삼공사랑 경기였는데 변준영 선수랑 이제 뭐 이재도 선수 뭐 이런 선수 상대로 스틸도 하고 데뷔 전에 한 6점이나 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조금 멋있는 모습을 때 데뷔 전부터 인상 깊은 모습을 되게 보여줬고 지금도 꾸준히 막 19점까지 넣었었죠 아마. 그렇죠. 예. 이제 오재영 선수의 활약으로 그때 원희와 오재영 선수 활약으로 DB를 이기는 홈에서 그런 경기도 있었는데 근데 저는 오재영 선수의 이 활약상이 앞으로 신인 드래프트에 나오는 신인들한테 좀 이런 많은 메시지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신인들이 프로에 와서 이제 프로의 주전급 가드들 상대로 몸싸움이 아예 되지 않다 보니까 예. 몸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거의 경기를 뛰지를 못했어요, 별로. 예. 근데 이제 오재현 선수를 보면은 본인 스스로 몸을 되게 많이 만들고 온 것 같아요. 웨이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본인 몸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네. 이걸 진짜 제가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문경원 감독님이 진짜 잘해준 게 그 신인 들어오면은 보통 그냥 감독님도 들어보면서 다 앉아있다가 그냥 야, 너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야, 자신감 있게 와!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감독님은 안 그랬어요. 오재현 선수를 따로 불러가지고 팀원들한테도 우리 오재현 뛸 거니까 오늘 오재현 나올 때 패턴 짠다. 오재현 데뷔 전부터 오재현 선수를 위한 패턴을 짜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해 이게 아니고 오재현 선수를 위한 패턴이나 이런 걸 해도 그러니까 선배들도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딱 얘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감독님이 지시한 패턴대로 해야겠구나. 그래서 오재현 선수가 진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 거예요. 선수들의 자신감은 자신감 있게 해 이런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감독님이 짜주는 패턴이랑 그리고 부여해주는 출전 시간에서 나옵니다. 예, 내가 잘못해도 바로 교체를 안 당할 수 있겠구나, 계속 뛰겠구나 이런 출전 시간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을 감독님이 되게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문경 감독이 보면은 신인들을 잘 네. 신인들에게 기회를 아낌없이 주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뭐 최준용 선수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랬고 사실 안영준 선수 들어왔을 때도 거기 얼마나 쟁쟁했어요. 많아서 예. 못 뛸 줄 알았는데 안영준 선수도 기회를 많이 주셨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그 오재현 선수도 그렇고 이렇게 좀 확실히 원성현 기자 얘기한 대로 출전 시간을 준 만큼 경험치 먹는 만큼 선수들도 성장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는 9위 LG죠. 라렌이 좀 누워 있고 이게 또 노래 가사더라고요.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에일리 노래 가사인데 테디 라렌이 발바닥 부상으로 6주를 쉬게 되면서 테리코 화이트로 완전 대체를 했습니다. 네, 방금 위에 있던 테리코 화이트가 일로 왔죠. 네. 네. 좀 화이트가 가세한 LG 뭐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왜냐면은 LG의 지금 문제, LG가 지금 10승 17패로 9위를 하고 있는 문제는 외국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KD 라렌은 어디 가서 꼴리는 외국은 아니잖아요. 그쵸. 이 옵션, 리온 윌리엄스 엄청 잘했잖아요. 예. 이 옵션 중에 제일 잘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테리코 화이트가 왔다고? 그리고 이제 2주 자가 격리랑 했을 때 지금 뭐 메이튼 선수, DB 메이튼 선수가 조금 오자마자 되게 잘하고 있겠지만 이제 몸 다시 만들고 하는데 선수들이 좀 오래 걸린단 말이죠. 바로 지금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좀 어렵다고 보는데. 근데 예. 저는 이제 화이트의 SK 시절을 본 입장에서 그 선수의 파괴력은 진짜 아 그 정말 그날이 오게 되면은 그 슛이 막 진짜 이 파괴력은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SK에 있을 때도 외곽만 던지다가 이제 상대가 분석할 때 되니까 본인 돌파까지 하면서 이제 진짜 막을 수 없는 그런 좀 스코어로 자원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LG가 어떻게 보면 실험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라렌이나 윌리엄스가 둘 다 센터형이라서 LG가 하고자 하는 농구는 어쨌든 공격적인 농구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화이트가 들어오게 되면서 전원 다 올아웃을 해가지고 그냥 좀 더 코트를 넓게 쓰면서, 그러니까 LG가 하려고 하는 농구를 조금은 저는 다양하게 좀 이런 농구도 우리 농구에 이런 선수가 맞을까라는 거를 좀 한번 볼 수 있는, 뭐 물론 지금 리그가 진행 중이고 그거를 실험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저는 저는 아직도 회의적입니다. 왜냐면 라렌 선수가 사실 그 농구에는 가장 적합한 선수가 지금 10개 구상 선수 중에 라렌 선수가 제일 적합하고요. 라렌이 지난 시즌 3점슛 성공률이 전체 그러니까 1위였거든요. 라렌이 못했다기보다 지금 LG가 완전 대체로 했다는 거는 교체권을 한 장밖에 안 썼거든요. 테리코 화이트를 이제 영입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는 만약에 라렌이 돌아온다면 윌리엄스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화이트 라렌 조합으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화이트가 뭐 높이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뭐 약점은 물론 있겠지만, 이제 인사이드 약점은 있겠지만, 이제 뭐 박정현이라든지 이제 그런 정희재 선수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좀 화이트와 조화를 좀 이뤄서 좀 다시 한번 좀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성환 감독님 많이 급하셨어요? 그럴까? 와이셔츠 밖에 나와 있고 마스크도 잠깐 턱스크하고 오셨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12 DB입니다. 네. DB는 이제 타이릭 존스를 보내고 얀테 메이튼 선수를 영입을 했죠. 굉장히 좀 1대1이 좋고 확실히 득점력을 갖춘 선수 같아요.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해. 아니 지금 2주 격리 끝나자마자 들어와가지고 막 20점씩 때려봤는데 출전 시간도 되게 짧은데 엄청 잘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지금 완전 KBL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 선수들 급에 맞는 것 같아요. 막 데이비스 이 정도 선수. 그 선수랑 하고, 그리고 되게 아쉬운 게 이 선수가 오니까 국내 선수들도 지금 다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팀 성적은 다 안 따라오고 있는 게 그게 조금 아쉬운데 두영민 선수나 김종규 선수가 지금 건강한 상태였다면은 LG 시절처럼 더블팀 외국 선수한테 더블팀에 붙었을 때 나오는 공을 뭐 거기서 미드레인지로 연결하거나 그런 걸 되게 잘해줬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 얀테 메이튼이 돌파 능력이 워낙 좋아서 미드레인지에 찬스가 많이 나는데 그걸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사실 김종규 선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김종규 선수의 그 발바닥 상태에 족저 근막염이 참 많이 안타깝고, 그리고 허웅 선수도 지난 그 비시즌에 이제 발목을 수술하고 올 시즌이 이제 그 첫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에 그런, 그러니까 경기력에 기복이 생기는 것 같고, 뭐 두경민 선수도 이제 손목 부상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내 선수 부상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제 아이디어인데. 안 웃겨요, 이거는? 아, 이것도 재밌었어요. 네. 아, 특이하게 아프기만 해봐라. 먼저 좀 언급 좀 해주시지. 벌써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세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아, 그러네요. 예. 이거 할 일도 세 분밖에 안 남았어요. 편집할 일도 세 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 근데 그 지난 라운드 편집은 뭐 거의 뭐 그냥 그 정도면 라이브로 내보내도 됐겠어요. 편집 거의 안 하셨다.